여보세요? 예. 예, 예? 방송국이요? 예, 예, 잠깐만요. 의정이 언니! 언니 나와봐, 방송국이야! 야, 빨리 나와봐! 방송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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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네! 아니, 제가 이의정이에요. 네? 제가 찾고 싶던 오빠를 찾았다고요? 예, 좀 더 연결해 주신다고요?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야, 이거 다 닥쳐, 닥쳐. 야, 니들 봤지? 신동이 형. 너 나한테 누나라 불러. 몰라. 야, 나 진짠가 봐, 어? 여보세요? 아, 네. 바로 저요. 제가 이유정이에요. 네. 아, 찾았다고요? 사람을 찾습니다. 추억을 찾습니다. 네, 생방송 금은국 박미선의 특급 작전. 오늘은 어렸을 때 풋풋한 사랑을 나눴던 오빠를 찾는 사연인데요. 네. 자,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죠? 돼 있습니다. 네, 이정 씨. 아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바로 이정이에요. 네, 추억 속의 풋사랑을 찾으셨는데요. 네. 이 어렸을 때 물이 불안한 강둑을 이 오빠가 목숨을 걸고 업어서 건네주셨다는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네. 정말 그림 같은 사연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네요. 네. 이 마치 말이죠. 아, 축구장에서 제가 그 응원하는 나의 모습을 아주 멋있게 그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어요. 네, 자 그럼 이정 씨, 그 그리운 오빠를 저희가 찾았거든요. 그러면 두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말씀 나눠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시오? 여보시오? 의정이냐? 나 오빠다. 아이고, 아이고, 오빠 맞나? 응? 그래, 오빠요. 야, 아, 진짜 보고 싶겠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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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네, 오빠야. 아이고, 고향 사람 만나볼게. 그냥 내가 사투리가 그냥 반가운데. 아이고. 오빠 정말 반가워. 아, 또 이렇게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. 아니, 근데... 너 의정이 맞냐? 아유, 의정이 맞지. 아 그럼 너 어렸을 때 잘하던 거 그 나 이거 참 이거 한번 해봐. 아유 참 나 이거 참. 아유. 어메 맞네 맞아 의정이 맞아. 응? 아 네. 대단해요. 서로 약속을 정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정말 네. 그 감동적인 상봉이었어요. 아,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건 마치 네. 말이죠. 2000년 네.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을 때 저희 그 몸을 전율하게 했던 바로 그 감동이에요. 그 감동. 좋겠다 정말. 너 떨리지 않니? 어, 떨리지. 미안해. 근데 그 남자 잘생겼어? 어 그럼 잘생겼지. 야,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어, 맞아. 승헌이었어. 어렸을 때 키도 쑥쑥 크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키가 커가지고 딱 승헌이겠다. 맞아? 야, 너, 늦겠다. 빨리 나가. 어, 그래 그래. 나 이게 좀 제일 죽고 빨리 나가. 어, 아니, 아니 잘했다. 김다. 어? 안 그러냐? 야, 이런 일이 벌어져. 어, 유정아, 축하한다. 잘해봐. 승헌아. 이봐, 좀. 뭐 아니야? 난 그저 추억의 단편을 찾는 것뿐이야. 왜? 나 나가는 거 싫으니? 네가 싫다면 나 안 나갈게.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? 난 좋아. 어서 가봐. 야 진짜 의정이 좋겠다. 응? 야 신동엽 누나라고 불러. 아니 얘들아. 야 의정아. 아이고 늦겠다. 나가봐. 그리고 한번 만나거든 얘기하고 집에 한번 데리고 와. 야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궁금해 죽겠다. 알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예. 갔다 와. 얘 까불지 말고. 아유, 아유, 야, 진짜 웃긴 일이야. 세상에 오래 살고 봐야 돼. 어떻게 의정이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냐? 정상아,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. 질투나지. 아이, 자식 진짜. 질투가 왜 나냐? 질투가 왜 이래? 진짜 야, 닭튀기 먹으러 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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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시켜 맛인데 정말. 이씨. 저 혹시 유정이?